경계선 새벽 그런 시가 있고 선불 진화 장비 보관함 해가지고 그런 장비들이 이렇게 있네. 소화기 사용 방법 이렇게 있고 설명이 돼 있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이산에 뭐 드문드문 있다고. 드문드문. 이렇게. 하하, 여기 제비꽃. 제비꽃이 보랏빛 꽃을 보이네. 꿀망으로 터뜨려가지고. 개나리. 개나리가 많이 있네. 두쪽은 개나리가 만발했네. 개나리꽃. 개나리꽃이 만발해 있고. 이곳은 등산객들이 현위치가 이렇고 부흥재선 둘레길 이렇게 현위치가 여기 있고 배하고 배수집 이렇게 된 것이고 사람들이 주로 이 길을 이용해. 이 길 나도 한번 이 길로 한번 가볼까. 사람들에게 많이 다니는 곳인데 뭐 가보자고. 그러니까 여기가 저 뭐 둘레길이 좀 편해서 그래. 편해 그래가지고 이 길을 주고 이용하나 본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곳이야 이거. 그러니까 저 위에 길은 조금 길이 여기보다는 편치가 않아가지고 여기는 편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임.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들리네. 아, 11시 넘었구나. 그거 뭐 바로 여기 사람 지나다니는 길이고. 내가 이 길을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한번 촬영하는 느낌에 내가 평소에 이용하는 길이 저 아래 길이지. 저기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이 산에 중턱은 넘고 중턱보다 높고 하여간 중턱은 저 길이 중턱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좀 애매하네. 내가 올라갔던 그 길이 중턱이겠지? 등산객들 아이가 많아 이 산엔. 그래도 골짜기가 그래도 은근히 괜찮잖아. 골짜기가 여기는 뭐 나무가 뿌리째 뽑혀가지고 이렇게 나뒹굴고 이런 곳이네. 그냥 가네. 요 강아지, 개, 강아지일까? 중강아지일까? 한번 주변이 이러네. 주인 따라 왜 안 가냐? 주인 따라 가야지. 이제. 주인 따라 가야지. 주인이 부잖아. 빨리 가야지.
아이 주인 따라오, 야. 빨리빨리 가야지. 하여간 내가 주로 옆길은 이용하는데 이 길은 거의 안 와보는 길임. 근데 오늘은 와봤음. 안녕!